좀 짜. 짜? 물 넣어야 돼, 물. 좀 짜. 앉아. 네? 앉아, 혜원아. 밥하고 먹을 거고 저거랑 먹을 거. 앉아, 앉아. 아니, 물로만 막 버려. 앉아, 앉아. 아니, 물로만 막 버려. 아, 저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야, 야. 진짜. 진짜. 왜요? 형, 오늘은 맡겨주세요, 형님. 그래, 그래. 네, 저, 저기서 이거. 앉아다니까. 아니, 이게 또 웃긴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아직.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어,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아, 끝낸 게 아니라. 네, 참기름, 들기름 더 넣고 해야 돼요. 간장도 안 넣으셨죠? 아직. 지금 간장만 넣은 상태고. 잘했다. 그 다음에. 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형이, 다진 마늘에서 약간 얼큰하게 할까요? 많이 그렇지. 넣고? 어, 청양고추 한 두 개 썰어서 넣어. 예. 다진 마늘. 왜? 왜? 응? 이게 별로 안 나는 거야? 이제 참기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참기름은 형, 아까는 좀 작고 지금이 예술이에요. 들기름. 어? 너? 어? 너? 방금 넣은 게 참 들기름이네? 들기름 넣으셨어요. 형, 들기름 좀 더 넣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아니, 많이 넣을까 봐, 형. 내가 확 쏟을까 봐. 야! 다 됐고. 깨! 깨! 꺾여, 그 위에 있잖아. 이게 깨 맞죠? 보고도 몰라? 됐어, 됐어, 야, 됐어, 됐어. 선배님, 밥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일단 그리고 고기를 굴 준비를 하고 밥을 풀자. 아, 좋습니다. 아니, 두 개로 나눠? 어, 그, 좀 팔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고기를 된장에 찍고 이런 거 먹나, 안 나? 이런 양파 장아찌? 어, 어. 좋아, 이것도 할까? 여기 너무 큰가? 이거 넣기? 이건 어때? 그래.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짜파게티랑 먹으면. 그러니까 나 아까 그 생각했어. 혼나 진짜로. 된 거를 여기로 주면 내가 바로 옮길게. 이것도 퍼서 줄게. 야, 미나 이제 나오면 돼. 네, 국 풀까요? 국? 그래. 살짝 데피고. 내 생각에는 많은 물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거든. 넣어서 넣었어, 좀 짜요? 아니, 너가 한번 먹어봐야 돼? 까요? 어때? 물 넣어야 되겠지? 조금만요. 그지? 조금만? 그래. 아, 조금만? 자, 다 됐니? 너네가 와야 이걸 군대? 조용히 짜게 먹어. 크게 먹어. 이만큼 넣어도 상관없어. 한번쫙 끓고서 반응 딱이야. 다 됐습니다, 형님.
우와. 우와 진짜 고기 너무 좋다. 세상에. 이거 어쩔 거야. 와 한번 구워볼까 막동. 좋아요. 이야 이거 뭐. 진짜 고기. 어? 우와. 와 바로다 바로. 네. 바로 이렇게 오면 구워야 되겠어. 됐어 이제 또 나가서. 자 와봐 앉아. 네. 자 미나 앉아. 무슨 맛있는 거 있지? 어디 가서 이렇게 먹어보고. 그러니까요. 진수성찬이다. 이거 살짝 구워서 먹어도 될까? 요즘 이거 요 정도?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먹어. 이거 냉이. 고추냉이 해서 먹어봐. 일단 게스트가 먼저. 너무 맛있어. 녹아요. 녹아? 응. 이거 맛있으면 됐어. 엄청 웨이팅 갠 식당 같아. 너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웨이팅이라는 말을. 진짜 자연스럽게 쓴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웨이팅? 그쵸, 좀. 어, 와, 너 되게 잘하는데, 영어? 고급 언어. 그래, 진짜. 내가 하나씩 구워줄 테니까 거기서 잘라서 먹어.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았어. 진수성찬이네. 아 진짜 잘 짰다 우리. 그치? 오, 진짜 맛있겠다. 너 해봤어? 네 저 해봤어요. 그래? 아, 난 갈비살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 난. 갈비는 미쳤다, 진짜. 이봐. 형이야. 어질어질해요, 지금. 와. 아니 어느 갈비집에 가서 희원아 이렇게 두껍게 갈비살이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야. 못 나와. 니네 먹어. 내가 자를게. 자 먹자. 소금 찍어서. 와 완전 숭덩숭덩 잘린. 됐어. 고기 뭐야? 진짜 부드러워 여기. 고기 먹어봐. 막두만 먹어봐. 자. 진짜 예술이다, 예술 진짜. 정말 예술이다. 와. 아,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잘 구웠다. 고기에서 육즙이 웬만한 물 한 컵 먹는 것 같아. 진짜. 아, 고기 진짜 좋다. 오, 어지럽다. 어쩔 거야 이거. 그리고 고기를 되게 두껍게 갈비살을 냈어. 얇은 게 아니라.
이거 먹다가 느끼하면 이 시래기 국 진짜 최고네. 그러니까요. 완전 최고네. 조합이 너무 좋아요. 와, 그냥 뭐 안 들어오고 그냥 시래기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네. 너 이거 진짜 밥 두 그릇. 됐어, 군대 먹을게. 와. 그지? 시래기국 맛있다. 와. 진짜 잘 끓이셨네요. 뭐? 정말 정말 잘 끓이셨네요. 뭘 잘 끓여? 너무 정말. 시원해요. 그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 진짜 작살나요, 진짜. 국 진짜 완전히. 국 최고야. 희원이가 지금까지 여행 다닌 것 중에 진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형, 이거 이게 시래기가 손이 많이 가네요, 형. 그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더라고. 저희 셋이서 다 나눠서 닦았어요. 아 근데 사실은 내 껍데기를 사실 안 벗겨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린 다 벗겼어요, 그거를. 그리고 굳이 안 벗겨도 되는데, 내가. 안 벗긴 것도 있긴 있어요. 나중에. 야야 그냥 너 딸. 자, 현아.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이걸 위아래라는 건 빨리 육즙을 가둬버리려고 안에다가 이렇게. 와. 와. 와 진짜. 아, 정말 맛있어. 그지? 자, 요거 요거 금방 갈 거야. 자, 요거 금방 갈 거야. 스탠바이 하는 거야? 야, 요건 약간 안에 좀 부드럽게 먹자. 네. 이야. 헐! 자, 이야. 빨리 먹어봐. 막상. 네, 예. 지금 먹어봐. 예, 예. 완전 쨍쨍하고. 예. 어때요? 어때요? 진짜. 와, 이거는. 이건 진짜 끝내준다. 예, 예. 완전 쨍쨍하고. 먹어. 어때요? 그런 말이 잘했다, 야. 맛있네. 이 자식들 진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몇 차까지 봤어, 테스트를? 제일 먼저 뭐야? 그 셀프 테이프. 아, 내가 아, 찍어서 보내는 네, 거야? 네,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작가님이랑 막 감독님이랑 쇼러너분이랑 같이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네, 줌으로 연기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기 또 하고 연기를 또 하다니 또 똑같은 걸 또 줌으로 네, 줌으로 또 두 번 그런 다음에는 네 인터뷰 그냥 말 또 얘기하는 것만 줌으로 네. 네 번째 인터뷰 그런 다음에 직접 케미스트리 리딩 어? 케미스트리 리딩 한국말로 해줘 케미스트리 리딩 약간 한수랑 그러니까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다. 아~ 너 발음이 너무 세는데 이거 뭐라고 느껴지고. 케미스 케미. 아, 그래. 그렇게 해줘. 네, 그거 두 번.
그것도 두 번, 두 번 네, 했어? 두 번. 그럼 지금까지 여섯, 일곱 번이야. 네. 와. 그리고 이삭이랑 케미. 아, 그렇게 케미스트리 오디션을 또 계속 몇 네, 번을 본 거야? 네, 매칭을 해가지고 아. 그것도 한 번. 한 번. 감독은 그 다음에 만난 거야? 네, 다 되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아홉 번째 감독을 만난 거네. 네. 와, 그 감독 만나기 힘드네. 와, 아니 그 아홉 번 만에. 셀카는 각도를 어떻게 됐니? 셀카. 이딴 식으로 이렇게. 네, 약간. 어. 야. 좋은 정보 감사다. 와, 근데 그 오디션을 그럼 몇 달간 본 거야? 네 달. 네 달. 와. 네 달 조금. 그러면 네 달 동안 되게 좀 약간 조마조마 막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안 해본 오디션이잖아요. 한국에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존재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맨날 갈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참 대단하네. 대사가 너무 다 와닿는 말이어서 이게 그냥 경험뿐만 아니라 말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화를 잘 해낸 거지 사실은. 근데 매번 너무 후회가 없었어요. 와우.